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곳에서 왔습니다. 저 수확하는데 올해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어떠신가 싶어서 좀 수확이요? 예예. 작년에는 3백판, 4백 이렇게 나왔는데 네. 금년에는 2백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이란 게 큰 가방 같은 거. 예. 이거. 예. 이거. 2백. 이게 800kg 들어가요? 네, 800kg인데 실제로 담으면 700kg 정도 담아져요. 750kg 이렇게 이빨이 담아요. 그럼 몇 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타작할 때 저 기계가 많이 한 바퀴 더 돌으면 양이 더 나오고 한 바퀴 덜 돌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땅이 안 말라서 딱 늘어붙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기계가 물을 가니까 미리 내려버리지 조금 양이 좀 적어도 그냥 받아버리죠. 알맹이도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예. 쭈깅 말하자면 현미가 많이 나와버리죠. 이제 공판을 못 얼죠. 받지를 않는 벼가 많이 있어요. 쓰러져갖고 태풍에 여기는 그나마 홍수져갖고 홍수 이 들판이 완전히 그냥 물바다 돼갖고 이 잉태할 무렵에 잉태에서 조금 올라올 무렵에 그냥 이틀 3일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원대는 죽어버리고 이제 새끼 첫 놈이 올라온 놈이 좀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저 여기 가보면 가보시면 그렇다고 그 새끼 이제 막 신 파란 벼를 조금 더 기다리기도 힘드신가요? 그거 지금 그거 본인이 농사 짓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임대를 짓는 것은 임대료도 안 나오지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한다. 오늘은 벼 수확이 한창인 농촌 딜려크로 나왔습니다. 자, 수확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때 농민들 바쁜 가운데 한숨도 그만큼 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쓰러진 벼도 많이 보이고 한참 콤바인이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김제 평해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확 쓰러졌는데 한번 보시면 알지만 나락이 꼿꼿이 서버렸잖아요. 저렇게 열매가 딱.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저게 생겨가지고 뭐 다르게 나오고 생겼죠. 그렇게 생겼는데 안 나와요. 금년에는 흉년이에요. 흉년. 왜 선생님은 농사를 안 지으세요? 아, 여기 일손 도와주러 왔는데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농사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금년에는 완전히 다 적자죠. 그리고 잘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 19년도 농사 못 진 사람, 제일로 못 진 사람, 금년에 제일 잘 지었다는 사람이 19년도 못 진 사람이나 맞먹어요. 농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올해 비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수확이 어떤가 싶어서 현장에 한번. 예. 아, 뭐 반수확밖에 안 되죠 지금. 반수확. 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쓰러진 벼를 이렇게 잘 네. 수확하시려고 베리려고 네. 일어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어려움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서서 비하지 앉아서는 도저히 못해요.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이게 비는 거예요. 쓰러진 거. 그 이 쓰러진 거 비는 기계도 이게 막 그 좀 좋은 그래야지 좀 그 뭐 좀 작거나 약한 건 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클래식 콤바인이라고 둥글체 있잖아요. 그걸로 다 베요. 지금 우리 검산동. 예. 네. 크게 고장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 어제도 수리하고 오늘도 지금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쓰러진 거 비다 보면. 벼 피해가 2중, 3중으로 작업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죠. 계속 지금 뭐 작업 뒤도 안 해요. 이건 뭐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 지금 내가 10시에 나왔으니까 5, 6필지는 비야 되는데 오늘 3필지도 못 비고 가요. 수확이라도 많이 나오는데 수확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아니 올해 뭐 태풍도 심했고 재해도 심하고 비도 계속 왔잖아요. 근데 뭐 행정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갔어요. 근데 뭔 농민들한테 뭔 대책이 있는 건지 뭐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수확만 하고 있어요. 수확도 지금 반수확하고 있고 평년작 같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아무리 못째도 2800km, 3000km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나와야 2000km, 2100km예요 수확하는 게. 하여튼 저 올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의원님들이나 누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 대책을 예? 농민들한테 좀 대책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뭐 행정이나 뭔가 이거 조사만 해갔지 아무런 지금 뭐 대책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예, 전국 농민의 의장을 맡고 계신 박흥식 의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올해 유나이도 장마도 50일간이 넘는 장마에다가 200mm가 넘다 보니까 여기 하루 이상은 물이 완전히 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때 막 나락이 생겼을 때라 이 나락이 생겼을 때는 물은 안 들어가는데 습이 찼나 봐요. 네. 원대보다 새끼가 더 잘 나왔어. 근데 이게 여물들 아니야. 이제 이걸라고 해. 이거 이제 도정하면 이제 싸대기 돼버리고 이놈은 그나마 수확할 것도 없는데 새끼 쳤는데 늦게 올라와가지고 아예 이제 여물지도 않고 이제 결국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지 이게 보면. 그나마라도 이제 좀 먼저 올라온 놈은 모가지가 좀 있는 거고 그나마 좀 늦게 나온 놈은 아예 싹 작살 난 거고 그 오히려 새끼가 이제 원대보다 더 커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 보면 겉에서 보면 그 나락밭인데 속에 들어가면 나락밭이 아니라 나락이 이렇게 가운데가 없어졌어 이만큼이 날라갔어 응? 이게 날라가고 지금 이게 새끼를 쳤어 나락이 새끼 쳐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무가지들이 지금 그 이놈 잘 보면 이렇게 이 무가지가 요만큼이 그때 물에 잠겨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날아간 거야. 없네요. 밑에가 없고 그다 보니까 이제 야가 본능으로 새끼를 쳐. 날아 이렇게 새끼 쳐갖고 올라와. 이렇게 새끼 쳐서 지금 늦게 올라온 새끼가 있고 그다음 일찍 올라와가지고 지금 퍼르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퍼르는 게 있고. 200개 이상은 열려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물렸대. 이게 뭐 한 이 지금 이러니까 이거 절반 수준도 안 돼요 수확이. 이게 보험 처리도 보니까 이 평가사 손해 평가사들이 와서 하는데 이 실제로 피해액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뭐 그 평가사들 마음대로 이게 저 평가해서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피해가 엄청나요 올해. 일단 올해 아무래도 긴 장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긴 장마에 특히 이 지역은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 이제 배동했을 때 물이 차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장마에 이제 태풍에는 쓰러진 일찍 심었던 벼들은 그나마라도 모가지가 이렇게 벼 이삭이 올라온 상태에서 태풍 오니까 비 오고 태풍에 쓰러져 버렸는데 이거는 예 태풍이나 뒤에도 안 쓰러졌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가지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안 쓰러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열매가 많이 있었으면 진지히 쓰러졌을 건데 태풍에 이 지금 옆에 놓는 같은 경우 다 쓰러졌잖아요 전체가 다. 쓰러졌네. 예, 그냥 발악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저런 경우는 목이 벼 이삭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이 부르니까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열매는 올라오기 전에 비는 많이 온 데다가 이게 침수가 돼 버리니까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백수, 흑수, 네, 그 다음에 이제 목도열병. 입진무인 마른병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온 놈은 벼인 마른병. 흰잎 마른병이 와가지고 흐연하게, 나라까지 다 흐연하게 싹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알맹이가 다 쭉쟁이 돼버렸어. 알맹이가 쭉쟁이 된 것은 이제 흰잎 마른병이, 대까지 오는 것은 뭐 바이러스인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기술원도. 원인은 모르는데, 도열병 계통인데도 바이러스가 나락 전체가 이제 저쪽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흐연해요 전체 덤바닥에. 근데 이파리만 이 흰잎 마른병은 이파리만 하얀해야 되는데 대까지 다 흐연해가지고 싹 말라버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이제 흑미에 나타난 현상이 있고 요것은 일단 하루가 넘기니까 배동 나락이 생겼을 때 이 물에 잠기니까 이 3분의 1 정도 한 반절이 나락이 널러갔어요. 아까 밑에는 나락이 없고 위에만 조금 달려 있다 보니까 다시 새끼 쳐서 올라온 게 지금 풀어놓은 것이 다 이게 새끼 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확을 해봤자 다 무게는 이제 요걸 이제 벼 보험 회사에서는 이걸 다 무게로 싹 다르죠. 새끼 친 것이고 뭐고 다 달아서 거기에 대한 이 나달 수가
무게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오히려 쓰러진 나락보다 이게 더 피해율이 많이 나오더라고. 쓰러진 나락이 싹이 나고 그러면 싹 난 것까지 다 무게를 달아주니까 이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주로 이제 보험 평가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벼보험 제대로 없애버리고 차라리 정부가 재보상법을 했으면 좋겠다. 대반이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재해라고 봐야 돼요. 재해라고 장마도 장마지만 물에 잠겨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 수확해봤자 진짜 뭐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나오는데 이렇게 물에 잠겼던 지역에는 반타작이에요. 근데 보험료를 잡아주는 건 뭐 34%, 40%, 뭐 자기 부담 20% 빼면 한 20% 보상인데 그만 60만 원 정도, 60, 70만 원 보상이면은 실제 여기서 피해율은 거의 한 200이 넘어가는데 200에서 거의 한 250, 올해같이 쌀값이 비싼 때는 거의 한 300만 원 손해가 보는데 이제 보험으로는 한 60, 70만 원 보상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요새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올 날씨가 이 생채기를 내는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사람들마다 재미가 없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참 농사 짓기 싫다. 근데 네. 일반 시민들이 이 가을철 나들이 가시다 보면 들판이 노랗게 네. 잘 익었구나. 보기 좋죠. 야, 장마가 그렇게 길었고 폭우가 네. 있었어도 야 들판 저렇게 누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나락계 숫자도 적거니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콤바인은 이 넓은 김제 평야를 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확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콤바인의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들어가는데 벼 수확량은 줄어들고 보통 이 한필치라고 하는 경기전이가 돼 있는 논 1200평이 예년에는 이게 그 포대로 뭐 개수를 센다고 했을 때 작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수확량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보고요. 작년에는 지금 제가 이거 뭡니까 밀식 재배를 안 하고 그 50주 평당 50주씩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같은 3,800 한 50kg 정도 나왔어요. 이 1,200평 한 필지에 예. 올해는 2,000kg도 안 나옵니다. 한 1,800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 지금 수확을 하고 네. 계신 상황에서 네. 예. 작년에 이제 잘 진 사람은 되게 40kg로 90개, 80개, 평균 대개 한 80개, 70개 먹는데, 올해 쓰러진 나락은 비어보니까 한 50, 한 7, 8개? 55개 정도. 그리고 이런 놈은 아마 내가 봤을 때 많이 나와야 한 40개. 한 40개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절반. 근데 이쪽이 대개 이제 평균 수확량을 보면, 한 3,200, 100kg, 3,200kg를 잡아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잡아주는 건데, 실제 2,800kg 잡았을 때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미질이 문제예요. 아, 나중에. 예, 네, 이게 지금 다 새끼 쳐가지고 나온 파란 것은 다 싸르기 들판인데, 이게 이제 수율이 안 나왔을 때는 RPC도 피해고, 그러면 이 나라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올릴 것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나라 가격이 올라서 그래도 나라 가격이 올라서 좀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지금 6만 5천 원에서 나락 안 좋은 건 6만 5천 원 좋은 것은 6만 8천 원까지 매입을 하는데 최소한 7만 원대는 넘어가야 그나마라도 좀 위안이 뭐 근다고 해서 많은 뭐 이렇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간 경비 정도는 어떻게 좀 내가 먹을 건 없더라도 들어간 비용이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논 한필치 이렇게 이제 올해 한해 농사를 지으셨고 수확하시잖아요. 들어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약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논 한필치 지어서의 수익이 어느 정도 적자죠. 나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적자입니다. 수익이 아닌 오히려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제 농 같으면 그 저 뭐야
적자가 나더라도 비료 농약값만 들어가면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지만 어차피 임대를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임대료가 보통 80kg 한 가마니에 저 20만 오리 같은 20만 원 잡았을 때 13개 12개를 줘요. 그럼 임대료도 만만치 않네. 임대료가 엄청나잖아요. 뭐야 240만 원이잖아 12개면. 예. 예. 그러면 저 13개면 260만 원이고 260만 원에 거기다가 비료값, 농약값 뭐 이거 기계값 이 하면 완전 적자예요. 지금 그 임대료도 주가 막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수학에서 참 해마다 그렇다고 이 넓은 들판에 뭐 벼를 심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자연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농민 입장에서 기댈 곳은 정부의 어떤 대책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험도 농작물 보험도 실제 피해가 있는 그만큼을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평가서대로 와서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만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논을 보니까 다 쓰러졌어요. 예, 예. 저 쓰러진 논에 콤바인이 들어가서 예. 벼를 벨 때 예, 예. 아무래도 세워져 있는 벼보다는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요.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이보다는 더 낫습니다. 지금. 콤바인이 가끔 뭐 고장나는 경우는 어떤 상황 때문에, 모의 상황 때문에 좀 영향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도복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쓰러져서 썼거나 했을 때 그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부분, 기계 이제 콤바인 부분이 이제 고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제 오늘 여덟 번째 탈곡통 벨트를 간대요. 오늘만 그러면 부하가 걸리니까 이 추진 올라온 나락이 수화는 못 시키고 탈곡통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탈곡통에 부하가 걸리면은 벨트가 나가게 되는데 어제 2평 넘겨놓고 벨트가 나갔어요. 결국에 더 이상 일 못 오고 이제 기사가 와서 벨트는 갈아줘서 이제 오늘 비는데 이제 쓰러진 나락은 지금 콤바인이 좀 대형 콤바인이 와서 50만 원에 비워줘요. 한 필지 1200평. 근데 대개 일반 이렇게 비면은 25만 원인데 딱 배로 받아가지니까 이제 자기 기계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제도 이 들력이 두 대가 50만 원짜리 한 필지 1200평 50만 원 주고 비는 기계가 두 대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비는 경비대로 또 들어가죠. 수확은 적은 데다가 경비는 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올해는 뭐 수확보다 빨리 논을 없애는 게 일이에요. 논이 이 나락이 안 보이게 안 보여야 매미라도 편하지. 수확은 그만두고라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그 태풍으로 본 피해 벼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벼 전량 정부와 농협에서 특별 매입해 주기라고 나온 내용은 그대로 그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쓰러진 나락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이 피해배라고 순매를 하는데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실제 일반 업자가 좀 싸게 떠가도 이놈을 사가도 오히려 정부한테 순매하는 것보다 비싸니까 결국에 저가미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그 어디서 쌀값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그래서 국가가 일정 정도는 이 피해배도 가격을 일정 정도 잡아줘서 수매해서 격리하면은 시장의 쌀 가격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 농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보니까 중간 상인들이 오히려 정부 이 피해배어 수매 가격보다 더 높게 잡아주면 거기다 다 내버려. 그러면 이 업자들은 도정해가지고 저가미로 팔면 이득이 나오니까 결국에 쌀값이 이제 떨어지는 원인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번에 양국 수급회의 때도 농림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배는 일정 정도 단가를 조정해서 올려서 순매를 해줬을 때 저가미가 안 나왔을 때 작년에 이 저가미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는 게 나타난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죠. 김제시 백학동 사는 구종식입니다. 이 벼농사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농사 진 지는 불과 뭐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예. 올해 아주 힘듭니다. 농사를 뭐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농사를 내 농사도 있고 그러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 퇴직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땅이 있어서 또 농촌 출신이어서 돌아올 곳이 있어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뭐 농민분들 하나같이 일을 하실 텐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 피해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는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농민 공익수당 그래도 농민들 좀 지급되고 있는 모습에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제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그 얼마요? 60만 원? 네. 1년 60만 원 지금 5만 원, 월 5만 원인데 아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월 10만 원씩 해서 아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농민들이 바라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앞으로 이제 한 뒤에 뭐 농사 짓고 마실 건 아니고 이 넓은 김제 평야가 계속해서 이 논과 농작물로 뭐 구성이 될 텐데 말이죠. 우리 김제 쌀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브랜드화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전국적으로 지금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고 그걸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러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힘을 써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또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밤 늦게까지 조명을 켜고 하실 정도로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에 나가지고 어제 뱉던 벼 지금 건조기 넣었던 거 빼내고 어제 뱉던 거 다시 넣고 지금 그러고 지금 논으로 지금 다 콤바인 작업으로 나왔습니다. 벼를 그냥 심고 수확하는 과정도 힘듭니다만 수확하고 난 이후에도 과정도 일이 만만치 않죠? 그러죠. 건조해야지 이걸 그냥 갖다가 RPC나 이런 에다 내면은 프로스에 따라서 그 감량이 되기 때문에 엄청 손해가 많죠. 그래서 뭐 저 밤낮으로 그 저 건조를 해서 일단은 바람이라도 쳐서 이렇게 내야지 아까 이게 이런 청조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건조 프로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냥 내면. 그래서 손해가 많습니다. 아유, 수확하시는데 바쁜 시간 저희가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좀 내년에 좀 더 잘 되기를 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하맨커가 간다. 이제 건조기에다가 쓰러진 나락을 비어서 좀 말르면 빌려고 좀 늦게 비다 보니까 논에서 다 말라버려가지고 15%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질에 많이 차질이 생겨서 이제 결국에 수매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수매량도 한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락 수확도 수확이지만 이제 팔아먹는 것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풍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풍년이 돼도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농촌의 현실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TV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 제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제값 요구하기 이전에 일단 자식 같은 이 벼들을 보면서 가슴부터 정말 아픈 그런 심정일 텐데 이 핥히고 핥힌다는 소리가 뭔 소린가 했는데 이 농민의 마음을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날씨가 아닌가. 그게 이제 기후위기. 이제 기후위기 시대로 왔구나. 결국에 이제 농사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고, 결국에 하늘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와버린 것이, 그러면 이 기후위기에 맞는 이 농재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이제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아울러서 식량 자급, 그러니까 국민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좀 뭐 정치권에서 이번에 재해에 대한
대책법이나 자연재해법을 대폭 아마 수정을 해서 그나마라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료가 되고 보답이 되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중앙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드넓은 들녘 옆에 보면 굉장히 큰 단지의 스마트팜 같은 시설이 보이는데, 글쎄요, 예전에 아마 저 자리에도 논이었고 벼가 자랐을 것 같은데, 그 대체 작물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대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겉보기는 참 좋죠.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유리온실로 지어놨는데 저 양반이 농사 짓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부두가 났어요.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아,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지 모르지만 또 다시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출이 막히고 이 토마토 농사를 짓던 분인데 이게 수출이 안 되면 내수에서도 부족하지만 이게 되게 이 스마트팜은 수출을 해야 단가가 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후위기에 하우스 농가들이 그나마 피해가 좀 덜 하는 게 올 현상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이라든가 이 하우스 농가들이 대체되는 것들이 좀 단가가 맞고 좀 분산돼서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가 가려고 지방자치도 다품종들을 통해서 이 수급, 국민들의 농산물을 수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고 좀 그래도 가격이 나오는 걸 몰리면 또 서로 같이 죽는, 가격이 폭락해서 이런 일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지도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내년에 가면은 이제 아마 이 서로가 돈이 되는 농사로 하우스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집중되고 과잉 또 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될 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십시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